반갑습니다.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팬 여러분, 어도비 코리아 권진희입니다. 아이패드용 일러스트레이터의 신기능, 오브젝트 블렌드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두 가지 도형 사이를 균일하게 블렌드하여 인상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. 하나의 개체를 선택하고 단축키 버튼을 누른 채 다른 개체를 클릭하여 동시 선택해줍니다. 다음으로는 우측 반복 아이콘에 들어가 마지막 블렌드를 누릅니다. 손쉽게 두 도형이 블렌드 되었습니다. 만들어진 도형 우측에 위치한 캔버스 컨트롤 도구를 위아래로 드래그하면 블렌드 될 도형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속성 패널에 들어가 블렌드의 방향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제작한 블렌드를 다른 패스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.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좌측 연필 도구를 꺼내 패스를 먼저 그린 후 선택 도구를 이용해 패스 제작을 종료해줍니다. 그리고 터치 단축키를 누른 채로 패스와 블렌드 도형을 각각 선택합니다. 마지막으로 스파인 바꾸기를 선택하면 새롭게 그린 패스에 제작한 블렌드 오브젝트를 입힐 수 있게 됩니다. 블렌드 옵션을 조절하면 다른 느낌의 연출도 가능합니다.